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시작했어. 가고 있어. 함정 홍길동의 이재훈입니다.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시끄럽죠?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되게 들리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주의를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제가 네이버 V앱을 통해서 서울시립대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서울시립대에 와서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바람을 타고 제가 서울시립대 학생분들을 이렇게 만나러 왔는데요. 아, 제가 그럼 걸어가면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원하세요. 뒤로 나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과 취업 준비에 너무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저를 보러 와주셨어요.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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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제가 괜히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부산에 언제 와요? 엄청 부럽다. 오빠, 오마이갓, 대박. 오빠야. 지금 살짝 비가 오고 있어서 제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실내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V무비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저 이재훈입니다. 아, 여기는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 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관 강단에 오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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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야 될까요? 네. 왼쪽에. 왼쪽으로? 네, 여기 테이블. 네. 아, 테이블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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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으로 지내고 있는 네이버 V앱 네, 무비 채널. 자, 그럼 제가 네,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그러면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카메라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누구 물 좀 갖다 주겠어요? 오빠 비와도 잘생겼네요. 청주도 비와요. 대구는 언제 와요? 가야죠. 부산도 가야죠. 물 한 잔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시끄럽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시진 않았나. 네. 우려는 되지만 아무튼 네, 격하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차분하게 조용한 자리에서 네, 한번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V무비 채널 회원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회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어떻게 좋으세요? 오빠 레알 잘생김 미치겠음. 아,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이에요. 광주. 광주에는 안 와요? 가야죠. 강원도. 아, 진짜 전국 각지에서 저를 이렇게 보러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예, V앱에 이렇게 접속을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의정부입니다. 네, 저 초중고 의정부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또 다음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았다고요? 아,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했나요? 자, 그러면 짧은 시간이 남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퀴즈를 내면서 뭐 이렇게 정답을 맞추고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오늘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영화에 대한 퀴즈를 드리고 그리고 선물을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빵야! 자,
다들 뭐 오시기 전에 뭐 하고들 계셨어요? 아 여기 회사인데 몰래 보고 있어요. 이따가 도망가야 돼. 정원 안녕. 경상남도 지매시 김해시. 아 오늘도 잘생겼네. 하, 감사합니다. 아, 저랑 결혼해요. 네, 저도요. 저 시립대, 시립대 학생들도 여기 보고 계시나 봐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무엇을 드릴지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서 홍길동이 좋아하는 캐러멜, 캐러멜이 듬뿍 들어간 캐러멜 마키아토를 영화 예매권과 함께 빵빵 쏘겠습니다. 빵빵빵빵. 우리 서울시립대 학생분들도 굉장히 예, 좋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워요. 뭐 탐정 홍길동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자 문제 들어갑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의 개봉일은? 자, 4월은 아니에요. 자, 요일을 알려드리자면 수요일. 자, 짜자자자자자. 정답 나왔습니다. 레벨 1, 동동그라미님 5월 4일 정답입니다. 예! 정답이에요. 감사합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은 5월 4일 개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서 홍길동이 소속된 곳은? 아 고전소설 홍길동전에도 나오죠. 의적단의 이름이고요. 나왔습니다. 정답 너무 빠르네. 너무 빨라. 네. 레벨 1 HR님 활빈당 정답입니다. 예. 아우 너무 빨리 맞추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진짜 예고편이나 뭐 영화에 대한 정보를 잘 아시나 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퀴즈도 나가겠습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의 감독님 성함은? 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늑대소년의 감독님이죠? 아 벌써 정답이 또 나왔네요. 레벨 1 복숭아님 조성희 감독님 정답입니다. 예. 정답이 너무 빨라갖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다들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네요. 아 분명히 영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분명히 극장에 오셔서 홍길동을 재밌게 보시리라. 네. 그 기대에 분명히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와주셔서 재밌게 보시고 만약에 좀 영화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라고 하시면 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재밌게 보여드리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니 진짜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꼭 믿고 극장에 오셔서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자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CJ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내가 정답을 맞춘 사람이에요 하면은 네 우리 이렇게 담당 직원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저만 좀 이렇게 신난 것 같아서 쟤 왜 이렇게 신났어? 라고 이렇게 하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서울시립대 오니까 캠퍼스 저도 캠퍼스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봄바람을 타고 봄 내음을 맡으면서 우리 학생분들을 보니까 되게 또 좋기도 하지만 또 시험 공부에 이렇게 뭐 취업 준비에 이렇게 치여서 캠퍼스 생활이 조금 좀 약간 우울하게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나마 좀 여러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이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 댓글을 통해서 뭐 요청해 주시면 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시험 잘 보세요. 네. 다른 학교에도 와주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왜 시립대학교만 갔냐? 가려고 했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네, 좀 제가 많이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시립대학교 학생분들께 이렇게 좀 조용히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시험을 그래도 끝나고 나서 뵈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 여유는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격하게 반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년간 못 찾은 사람은 누구예요? 네, 20년간 못 찾은 사람은 홍길동의 어머니를 죽인 네 복수의 상대죠. 그 사람을 잡으려고 제가 네, 20년 동안 찾아 헤맨 건데 드디어 이제 발견하게 돼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손녀 두 명과 함께 이야기를 또 예,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네. 극장을 보셔 극장에 오셔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너무 네 너무 이거까지는 스포는 아닐 거예요. 이게 좀 이거까지는 괜찮고 무대 인사 언제 하나요? 네 무대 인사 네 개봉이 5월 4일이니까 그 주에 뭐 이렇게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요. 뭐 금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은 네 뭐 서울 지역에 극장을 돌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주도 와주세요. 아 가야죠. 청주도 가야죠. 코감기예요. 살짝 예. 코감기가 이렇게 살짝 오는 것 같네. 네. 부산 무대 인사 안 오세요? 와야죠. 갑니다. 네. 네네. 인천에 오나요? 인천에도 가야죠. 대구도 갈 거고요. 하나야 안녕. 네. 고아라님과 러브라인인가요? 아 러브라인은 없고요. 아마 다음 편에는 러브라인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I love you. 직장인도 챙겨줘요. 아 챙겨줘야지. 그러고 보니까 네 대학교에 와서 대학 이제 우리 학생들만 봤는데 뭐 어떤 직장에 가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좀 뭐 노래와 함께 뭐 춤을 춰드려야 되나?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와와.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걸 작곡해갖고. 네 아, 약 챙겨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홍길동이 캐러멜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뭔가 홍길동이 그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이렇게 뛰고 하다 보면 체력과 함께 이게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캐러멜을 먹는 건데 평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캐러멜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네 지영아 안녕. 포항에도 와요. 아 포항 가야지. 네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다음 차기작은 아직 뭐 결정된 건 없거든요. 조만간 추후에 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립밤 바르세요. 립밤 발라야겠다 이따가. 자 그러면 자 다음 그 뭐라 해야 되냐 지금 축하대회는 벌써 끝이라고 하는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이래. 아 시간이 없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끝내기 싫죠? 예 네, 저도 끝내기 싫은데 아 손가락 하트 윙크 나 이래도 되는 거 맞죠? 예 네, 그럼 예 네, 괜찮은 거죠? 네 자 아 네 퀴즈는 여기까지고 왜 홍길동을 정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 늑대소년의 조성희 감독님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새롭고 동창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이 한국 영화에서 분명히 또 우리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작품을 고른 것 같습니다. 오빠 가지 마요 더 해주세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시그널 너무 잘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현이 안녕. 네. 중학교도 한번 방문해줘요. 중학교 네 저희 영화가 뭐 15세 관람가인데 그렇죠. 예. 중학교 가서도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윤정아 안녕. 저랑 커피 한잔 해요. 네 커피 한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나만 마시고. 아 벌써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를 했네요. 제가 오늘은 뭐 제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재밌게 해드렸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게 아쉬우시죠?
아, 제가 좀 더 많은 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아, 감기 걸린 거 봐. 진짜 감기, 예, 감기 걸려서 약을 좀 먹어야겠네요. 어, 지연 공주님 시험 잘 보세요. 지연아 시험 잘 봐. 현주야 안녕. 어, 예슬아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으면 좀 가까이 가야 되나? 너무 가까이 갔나? 네, 입술이 좀 텄죠. 네. 아, 여기까지 너무 가까이 갔어. 네. V앱 시리즈로 좀 가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V앱을 했을 때 아 뭐야 우리 저도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네, 뭐 연습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막 사실 준비를 하려고 싶었으나 꼭 준비를 하면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지 좀 걱정도 되고 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 진짜 너무 아쉽지만 아 심장이 아프다. 오빠 인스타 하세요. 그러게 SNS를 제가 안 하네요. 아 다운이 월급 좀 오르게 해주세요. 네 일 열심히 해서 월급 좀 팍팍팍 오르게 네 해주시고 네 은서야 여름아 안녕. 네 다음에 길게 해주세요. 그래야겠어요. 다음에 좀 더 길게 여러분들을 예, 오랫도록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V앱 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 4일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엔드를 눌러야죠. 네. 하나, 둘, 셋. 뿅.